래퍼가 배럴, 그다음에 카빙, 그다음에 리인트리, 그다음에 탑턴, 그다음에 피니쉬 마무리.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서핑에서의 주요 기술을 구사를 합니다. 배럴, 카빙, 리엔트리, 탑턴, 피니쉬. 그러면은 뭐 서핑 기준으로는 점수가 에버리지 이상, 굿 아니면은 or 엑셀런트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엔트리 하는 과정에서도 서브 존에 가까이 다가가는 플러스 알파 크라이시스 어템프트, 어떤 위험한 시도를 갖다가 하는 콘토네이션, 어떤 기여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받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배럴 당겨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빙, 리엔트리, 탑턴, 피니쉬. 순서대로 보면 테이크 오프, 배럴에 들어갈 때는 약간 위쪽으로 쳐서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요 라인에 지금 이미 배럴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쳐 들어가서 다시 위쪽으로 붙는. 배럴의 끝 부분에 나와서 다시 앞으로 쭉 나갔다가 카빙으로 다시 들어와서 리엔트리를 치는 장면입니다. 돌고 리엔트리를 칠때 수면에서 보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리엔트리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다음에는 이제 탑턴이 들어가는데, 탑턴은 그냥 위에서 이렇게 터닝하는 것을 탑턴이라고 합니다. 탑턴, 피니쉬. 한번 더 보고 마무리. 테이크 오프, 배럴, 카빙, 리엔트리, 탑턴, 피니쉬.